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갑상선 수술하시면 필연적으로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음성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음성 변화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오시면 갑상선이 뭔가요? 라고 이제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갑상선은 우선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대사량, 에너지 사용, 그리고 사람 몸의 체온 유지에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이 갑상선 기능이 올라갔을 때 모습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피부가 이제 푸석푸석해진다고 그러죠.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또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많고 또 추위를 잘 참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 있는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더위를 잘 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맥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또 간혹가다 설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람 몸에 있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 몸 신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 암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암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무증상입니다. 하지만 진행된 암이 커지거나 아니면 진행된 병기 암에 있어서는 혹이 겉에 목에서 이제 만져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진행돼서 목에 있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면 임파선 전이된 것이 또 만져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갑상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두 쪽으로 가는 신경이랑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 이런 신경들이 침범되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아서 목소리가 쉬는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지금 대부분 초음파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무증상 환자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과로 이제 목이 뭔가 걸려있는 이물감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갑상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갑상선에 암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려면 갑상선과는 대부분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갑상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갑상선과 목에 걸려있는 듯한 증상, 이물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증상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런 갑상선이 진행이 돼서 크기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주변 장기가 침범이 되면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럼 대부분 이런 목의 이물감의 원인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후두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화살표로. 이게 지금 후두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뒤로 보면 식도가 있습니다. 앞서 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도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위산 같은 것들이 이 목으로 올라오는 역류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식습관과도 관련이 많아서 이런 기름진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를 이제 많이 하신다든지 조금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시면 이런 역류질환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비인후과 오셔서 이런 이물감 호소하셔서 오시는 환자의 50% 이상이 최근에는 이런 인후두 역류질환이라고 해서 위산이 역류돼서 목에 자극을 주는 이런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목에 이물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역류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혹이 있는데요. 이런 혹 같은 경우에는 역류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굳은 살 같은 게 혹으로 이렇게 변해서 이런 육아종이라는 혹을 형성하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목의 이물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진단을 위해서 꼭 병원에 오셔서 목 안쪽도 보시고 만약에 크게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에 불안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갑상선 초음파도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갑상선이랑 이런 목의 이물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상선 암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CT라든지 MRI, 뭐 PET-CT 같은 여러가지 장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 암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갑상선에 이런 결절 같은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이 밑에 사진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는 새침 흡인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침 흡인 검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초음파를 대고 주사 바늘을 찔러서 여러 번 이 주사 바늘을 혹을 이렇게 조직을 부셔낸다고 하는데요.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조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기 안으로 이런 결절 조직을 흡인해내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새침 흡인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들인데요. 크게 뭐 특별한 장비는 아닙니다. 이런 주사 바늘 18게이지라고 하는데 이런 주사 바늘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독된 포랑 간단한 소독 장비들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할 경우에는 간단한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 통상 두 번 정도 시행을 해서 이런 조직 검사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주사 바늘로 안으로 이제 흡인을 한 이런 조직들을 이런 슬라이드에다가 강한 힘으로 분사를 시킨 다음에 아래 그림처럼 슬라이드를 밀어서 얇게 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액을 뿌리고 에탄올 용액에다 고정을 하면 진단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꼭 갑상선에 대해서 초음파 검진이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대답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앞에 박준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암에 대한 검진은 권고되는 사항들이 매우 정해져 있는 반면에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꼭 어떤 나이에 있어서 어떤 환자분들에 있어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권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기 검진하는 것 자체는 환자분들한테 크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나 이런 새침 흡인 검사 자체가 환자분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거나 위험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 자체는 크게 환자분들한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과잉치료라고 해서 환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수술을 권유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건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모든 갑상선 암이 수술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잉치료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진하는 것 자체로는 환자한테 크게 위해가 없고 반면에 조기의 암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찰을 하고 또 암이 커지거나 주변 장기로 퍼질 경우에 조속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권고안은 없지만 환자분들에게 이런 갑상선 암에 대한 초음파 검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방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런 갑상선 암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분들 유방암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갑상선 암을 같이 초음파로 검진하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잉치료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갑상선 암은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닙니다. 악성종양, 저희가 보통 흔하게 부르는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양성종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성종양은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변으로 침범이 없고 또 예후가 좋아서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를 이제 겉으로 목으로 붉어지는 혹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크게 문제를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 저희가 이제 암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 장기로 침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신전이라고 해서 폐나 뼈로 이런 침범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생존율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제거를 하고 재발하는 경우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이런 악성 종양에서는 필요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암은 다들 보신 것처럼 이게 예후가 좋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 위암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생존율 자체가 90% 이상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갑상선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조금 보시면 남성분은 조금 적습니다. 약 7%가 조금 넘고요. 암 중에서 남성에서는 7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30%가 넘게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암의 생존율을 잠깐 보면 이전 90년대에는 약 85%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98% 정도로 거의 대부분 환자분이 10년 이상 생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더 높은데요. 90년대엔 약 93%,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약 99%, 100% 가까이 10년 이상 사시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기 검진의 영향도 있고 수술적으로도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예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상선은 약 100%, 100%가 조금 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갑상선 암이 없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경우를 모두 통틀어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갑상선 암이 없는 분과 갑상선 암 환자분들과 간의 생존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의 종류 중에서도 예후가 지금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생존율 자체도 크게 일반인 분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기 암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1기, 2기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90% 이상이지만 암이 3기가 되면 80%대로 그리고 4기가 되면 진행된 암으로 보시면 되는데 50% 미만으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암은 성장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행암, 그러니까 병기가 진행된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검진을 해서 초기에 암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암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이 최근 한 보도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모든 암을 수술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침 사항으로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꼭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 경과 관찰을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어서 뒤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암이 발견되면 가급적 수술을 하라고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c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갑상선을 모두 잘라내는 전절제술을 해야 되고 1에서 4cm 정도 되는 암에 있어서는 갑상선을 반만 자를 수도 있고 갑상선을 다 드러내는 전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환자분들 간에 이런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갑상선 암이 1cm 미만이고 크게 밖으로 뻗어나간 게 없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현재 이력절제술이라고 해서 갑상선을 반만 떼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칼슘 제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고 또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돼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암이라고 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현재까지 이 그냥 둔 것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몇 개 없고요. 하지만 일본에서 최근 두 개 정도 이런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요. 일본 이토 등에 대해 교수님들이 이제 최근에 1200명 이상을 갑상선 환자를 그냥 돈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초기 갑상선 환자를 그냥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하시면서 이렇게 갑상선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본 자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으시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약 1.6%로 젊은 분들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젊으신 분들은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8.9%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필요가 필요하겠고요.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초기 암의 경우입니다. 만약 암이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과 관찰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젊을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이런 성향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초기 암이라고 해서 꼭 이게 사람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암이 있어서 나는 이 암을 꼭 제거해내고 싶다, 이 암이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갑상선을 반을 잘라내는 이런 이력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목에 칼을 대는 게 정말 죽어도 싫고 이 천천히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나는 시간 가지고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추적 관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정기적으로 암이 있는 경우에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는 아직 정립된 이런 확실한 권고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도 조금 다르고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6개월 간격으로 2년 정도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후로 크게 사이즈 변화가 없으면 매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즈가 증가하거나 중간에 아니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암이 이제 사이즈가 크게 증가가 없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초음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가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4월 달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갑상선 암은 암이 아니다. 10에서 20% 정도는 암이 아닌 종양이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갑상선 암, 나는 갑상선 암이 아닌데 수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신문기사 이렇게 짧게 돼 있어서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갑상선 암 중에서 일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피막형 여포 변형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용어가 길긴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침습이 적은 이런 아주 성질이 좋은 암인 경우에 있어서 일부 예후가 일반 양성 종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암이 아닌 종양으로 그냥 양성 종양으로 분류하자는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환자분들 대부분이 수술하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하고 10% 정도는 이런 종류의 암으로 이런 진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알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암을 미리 선별해서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이런 종류의 암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예후가 아주 좋다고 환자분들을 안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갑상선암은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과 수술 후에 요오드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남은 갑상선 조직과 암 조직을 요오드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내분비 내과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약해서 갑상선 조직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런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해계학과랑 저 영상의학과, 외과, 내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또 진단검사의학과 등 여러 가지 과에서 협진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통한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갑상선 수술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랑 어떻게 다르게 수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 위로 절개를 해서 하는 전통적인 외부 절개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런 내시경 수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겨드랑이나 유방에 절개를 해서 오른쪽에 사진처럼 내시경을 넣고 흉이 안 남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시행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에서만 시행을 하는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후위계 접근이라고 해서 귀 뒤로 해서 수술하는 것을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 뒤로 절개를 하게 되면 아래쪽처럼 이제 흉이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나 있는 선으로 해서 흉이 가려지는 장점이 있어서 일로 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시행을 해왔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로봇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방법은 같습니다. 앞서 내시경 수술한 것처럼 귀 뒤로 절개를 해서 옆에 사진을 보면 터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로봇을 넣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확대되어 있는 이런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조금 장점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이 안 남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성분들 최근에 이제 갑상선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목에 흉터가 남으면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로봇 수술이 크게 장점이 있고 확대된 이런 시야에서 수술을 하니까 갑상선 수술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부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서 피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출혈량도 적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수술하고 올 수 있는 음성장애와 이런 음성장애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 또 이제 목소리라든지 이런 후두 쪽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데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왜 이런 음성 장애가 생기고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음성 재활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큰 거는 동영상에서 성대가 마비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고 숨 쉬고 다시 이 길게 숨 쉬고 다시 이 숨 쉬고 이 마지막 한 5%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마비가 온 경우에는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약간의 살에 들림 정도의 증상이랑 목소리가 쉬는 이런 음성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폐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폐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서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목소리가 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삶의 질이 떨어져서 말씀하시고 노래하시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대마비 외에도 다른 후두신경이 다치거나 아니면 갑상선 주변으로 있는 근육들이 이제 뻣뻣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후두 주변으로 가는 피가 이제 혈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심리적으로 갑상선을 수술하셨기 때문에 목이 답답한 느낌, 조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 장애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시면 좋아집니다.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지나면 대부분 음성 변화는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후두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조금 진행된 암 때문에 신경이 절단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후두 음성 변화에 있어서는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경이 다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음성 장애가 일으키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의과에서 같이 재활 훈련도 하시고 다른 이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두가 마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자주 들리십니다. 이게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 하면 수술하시고 6개월 이내에도 이런 비가역적인 치료라고 해서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까지는 성대주입술이라고 해서 성대에 저희가 필러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주사 방법을 통해서 후두 마비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이고 신경이 절단되거나 예후가 안 좋을 경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성대주입술입니다. 성대에다가 이제 다양한 물질을 넣어서 이런 성대 부피를 늘려줘서 성대 접촉을 좋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갑상성형 주입술, 성대보강술, 주입보강술 이런 다양한 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목으로 해서 성대 근육 옆으로 해서 필러 제제를 주사를 해주면 이런 성대 근육의 부피가 이제 증가되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성대 마비가 있는데 주사바늘로 이제 콕콕 찔러보고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필러를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오른쪽 성대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성대 위치를 가운데로 밀어줘서 이렇게 마비된 성대가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를 교정을 해줘서 조금 더 성대 접촉을 좋게 해주고 음성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음성치료라고 해서 음성 재활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이제 환자분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목소리가 움직이는지 또 마비된 상태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대마비가 있으면 과보상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고요. 기침하고 박스를 들고 목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완요법이라고 해서 목과 어깨에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를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거나 이제 발성할 때 후두에 긴장도를 낮춰주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워밍업을 해주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최대한 길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한번 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훈련입니다. 이건 저희가 보통 모음을 쓰는데요. 낮은 음부터 해서 높은 음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오 이렇게 올려주고 세 번째는 수축 훈련입니다. 이건 거꾸로 해주는 건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낮춰주는 훈련인데요. 근육을 늘렸다가 다시 줄여주는 이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고요. 오 이렇게 목을 늘렸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이제 파워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도레미파솔 이렇게 음계가 있으면 요거를 음계별로 최대한 길게 오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네 가지 훈련이고요. 요걸 이제 조합해서 저희가 재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시고 숨을 깊게 마시셔야 됩니다. 이제 성대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호흡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식호흡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나 오 아니면 다른 모음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길고 부드럽게 소리를 내시도록 유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훈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계별로 이렇게 음을 내는 훈련도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 오 이렇게 음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호두 근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미파솔 다섯 가지 음계를 최대한 길게 음을 내서 뽑는 이런 파워 엑서사이즈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합해서 이제 저희 음성센터에서 갑상선 수술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음성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 저희가 만들고 직접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조합해서 각각을 하루에 아침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해서 수술하시고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음성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같이 훈련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거를 많이 해야 되냐? 물을 많이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음성 불편감이 많이 없어집니다. 또 이물감이 있으시거나 가래가 많이 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헛기침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헛기침을 하면 후두에 이제 다른 부분이 마찰이 자꾸 일어나서 후두가 자꾸 붓습니다. 해서 헛기침 최대한 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주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후두에 이제 긴장하시는 것을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고 콧노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이랑 어깨에 이제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 이제 걷기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큰 소리 지르거나 이제 노래를 힘주고 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평소의 목소리를 평소 말씀하시는 톤으로 가볍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갑상선 수술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목에 경직이 많이 되어 있어서 목에 힘을 많이 주고 핏대가 선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소 목소리대로 목에 부담감을 주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1.5L 정도 드시면 됩니다.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건 자주 드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다수 한 통 정도 하루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댁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목과 어깨 쪽으로 해서 간단한 마사지와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하는 훈련을 첫 달은 하루에 두 번씩 해서 하루 총 네 번 그리고 그 이후로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서 시행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수술한 환자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신 환자분이시고요. 57세 남성분이셨습니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고 쉬어 있는 상태입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소리 내볼게요. 한 번 더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성대가 한쪽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성대 많이 가있어서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서 아버님이 상당히 많이 당황을 하셨었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갑상선에 이렇게 2cm가 조금 안 되는 혹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후두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 위치여서 이 혹 때문에 이번에는 숨 들이마시면서 소리 내볼게요. 검사를 시행을 한 번 하고 네. 조직 검사를 받아서 유두상 암쪽이라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진행성 암이어서 갑상선을 모두 드러내고 가슴 전체술을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하얗게 보이는 이게 이제 후두신경 위로 해서 갑상선 조직 암이 이제 같이 들러붙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을 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경을 같이 절제를 하고 이번에는 숨 들이마시면서 소리 내볼게요. 뒤에 있는 후두리나 귀관지인데요. 네. 귀관지 일부가 침범이 돼서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관지도 일부 절개를 구멍이 나죠. 고음으로 구멍이 나는데 쉬고 이 있는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구멍 난 부분을 이런 내워주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안 해주셔서 수술하시고 2개월 후에 별 문제 없이 퇴원을 하셨다가 필러를 이용해서 성대에다가 주사를 놔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성대인데 주사를 놓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금 좋아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성대 주사를 놓고 자, 이번에는 숨 들이마시면서 소리 내볼게요. 한 번 더요. 네. 그것보다는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고 성대 주입술을 하고는 현재 목소리가 크게 문제가 없이 있는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